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마감에 매도해야 될지 들고 가야 될지 세 가지 종목부터 OX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좀 내리고 있고 경쟁 과열을 꼽고 있는데 피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는 증권사 리포트와 다르게 가야 될까요? 두 분에게 OX를 여쭤보도록 하죠. 두 분의 투자 의견은 X로 일단은 피하자라고 주셨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도 정말 화려한 상장을 했던 대표적인 네. 종목인데 오히려 화려하게 상장하고서는 지금 최근에 그 세대기주들 흐름이 좋지 않아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분리막 1위 업체이고요. 네. 이제 분리막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지금 상장에 성공적으로 했지만 지금 상장했을 그 당시 지난해 5월이었는데요. 5월 대비해서 지금 뭐 거의 최저가를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다시 이제 반등이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2차전지 전반적인 섹터의 약세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직은 전기차 업체, 완성차 업체들에서 역시 이제 반도체 수급으로 인해서 아직도 좀 회복되지 못한 모습이 같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낙폭 자체가 좀 과도한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고가 정고점 같은 경우에가 25만 원에 근접했었던 가격 대비해서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분리막 업계에서 국내에는 1위 업체이긴 하지만 이제 경쟁사들, 이제 글로벌 경쟁사들, 뭐 중국이라든지 글로벌 경쟁사들이 계속해서 진출하면서 국내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이 또 이제 분리막 쪽에 대한 진출을 이미 예고했기 때문에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이다. 그로 인해서 단가가 아무래도 좀 낮아지는 어떻게 보면 좀 출혈 경쟁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번 4분기 역시도 사실 실적 좋지 못했습니다. 4분기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영업 손실 290억 원을 이제 적자를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고요. 성공적인 상장에 사실은 그에 대해서 좀 많이 기대치가 지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2차전지 전반적인 섹터 내 흐름이 약화됐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지금 저가 찬스로 보시기에는 조금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X로 일단 현재 구간 살 때는 아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OX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갑자기 게임에 사우디가 중동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넷게임즈, 넥슨 지금 사우디에 1조 투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중동머니 따라가 볼까요? 아니면 저희는 다음 길 노려볼까요? OX 의견 주시죠. 두 분이 처음으로 안 맞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몇 분 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서 자꾸 오락가락 하는데 일단 넷게임즈에 대해서 사우디 따라가지 말자라고 의견 주신 유창희 대표님 뭐가 문제일까요? 네, 뭐 지금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좀 있죠. 물론 이제 사우디가 그 일본 법인을 왜 하필 또 일본 법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1조 원 정도 투자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넷게임즈라든지 넥슨 GT라든지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이 좀 있으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라서 좀 호재성 이슈는 맞습니다만은 지금 워낙에 지금 게임 산업이 썩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넷게임즈하고 넥슨 GT가 이제 합병을 이제 곧 하게 될 텐데 그 시너지 효과도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좀 그 합병에 대한 이슈가 좀 선반영되었고 또 사우디 그 국부 펀드 쪽에서의 어떤 자금 투자 자체가 얼마나 좀 효과가 있을지 여부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좀 급등세를 보여주는 것을 쫓아가기보다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특히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대 이상에서의 매물대, 그리고 넥슨 GT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합병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머뭇거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이슈들을 좀 다 마무리하고 나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지금보다는 마무리가 되고 나서 확실히 되돌리는 걸 보고 나서 들어가자라고 주셨고요. 염정 팀장님은 사우디 따라가보자 주셨어요. 저는 뭐 개별 이슈도 좋고요. 네. 뭐 사우디 국부 펀드에 대한 자금 유입이라는 부분에서 게임주가 다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해당 종목이 아니고요. 저는 게임 섹터 자체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가장 재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5를 드렸고요. 물론 이제 뭐 엑센시티하고 넷게임즈의 이제 합병에 대한 이제 내일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가 선반영된 부분은 좀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해서 물론 고점도 사실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좀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이 저는 그거 자체로가 지금 어떤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지난 금요일부터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급등세가 이어졌지만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좀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넥슨이 이제 지난해 개발자 회사인 넷게임즈와 넥슨GT 합병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로 넥슨GT와 넷게임즈가 함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분의 의견은 나뉘어졌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OX 알아보도록 하죠. 아, 내부자 거래 의혹이 있는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혹이니까 이거를 의혹을 위기로 기회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의혹이 아닌 정말 실제로 나오게 되면 이거 괜히 샀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테니 피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미 매수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에코프로 BM인데 투자자분들 OX 어느 쪽으로 가볼까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보죠. 피하자. 이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해서 거의 뭐 기정 사실화 하셔서 X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그냥 에코프리빔 포함한 2차 전지주들이 휘청이니까 그런 걸까요? 지금 기정 사실화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뉴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사실 이야기가 좀 몇 달 전부터 나오긴 했어요. 네. 네. 이게 사실이면 참 쫌생이죠. 대표가. 아.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주변 식당 주인들 계좌까지 이용해가지고. 네. 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큰 기업을 갖고 있고 성장하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대규모 계약을 앞두고 나서 타인 계좌를 이용해 가지고 주식을 선매수를 했다. 물론 이제 어떤 큰 계약을 앞두고 주식을 매도한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미리. 왜냐면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큰 계약을 앞두고 나서 주요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해 가지고 주가가 그다음부터 뭐 계속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오히려 그것보다 낫지만 어찌되었든 아니 뭐 본인 명의로 주식을 사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타인 명의로 더 사고 싶었나 봐요. 네, 더 사고 싶었다는 부분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약간 주가를 좀 아웃퍼폼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들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한테 약간 실망감.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그동안 에코프로 BM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인식 자체가 실적으로 좀 확인 증명시켜줬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희석시켰다는 부분들 본다라면 네. 뭐 화재하고 이런 내부자 거래 이런 것까지 맞물린다라면 주가가 추가 급락은 아니겠지만 좀 V자 반등 혹은 반등에는 조금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 X 의견 주셨고요. 빠르게 마감을 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이 선택한 종목의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점 매수 기회와 물 들어올 때 노저점 약간은 좀 다른 위치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열어볼까요? 위메이드,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앞서 이제 넷게임즈 이야기할 때 게임 섹터에 대해서 좋게 보신다. 다시 접근하자라고 했잖아요. 네. 대장인가요? 네, 일단은 게임주 전반적인 다시 한번 좀 반등의 신호가 보여지고 있고 뭐 시장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지금은 큰 순환매 섹터, 섹터별 순환매 장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테마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장세라고 볼 수 있는데 게임 섹터에서 대장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위메이드를 빼놓을 수 없고요. 위메이드, 오늘 컴투스 거기다가 뭐 넥슨GT 같이 어떤 또 새로운 어떤 호재가 발생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지난 금요일 날 급등세 이어지면서 다시 반등의 신호가 좀 포착이 된 부분이 있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1월 고점 대비해서 약 3, 40% 정도 좀 많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그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르포 글로벌 NFT 뭐 스테이킹 뭐 게임에서 미라지에 대한 부분이 뭐 2월에 서비스가 될 부분이다라고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결국은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될 때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지난주에 이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NHN 빅풋과 함께
빅4과 함께 네. 그 위믹스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이 협업을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부분까지 나오면서 결국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 부분 관심을 좀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저점을 발판으로 해서 반등은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좀 어느 정도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지금 상승세 대부분 다 되돌려놨고요. 지금 가격대가 13만 6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가격대 일단 13만 원 초반대 초반대면 더 좋겠지만 지금 가격대도 예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가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목표가는 기존에 조정된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되돌릴 수 있느냐인데 1차적으로는 한 16만 원 선까지는 되돌릴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13만 원을 좀 짧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위메이드 목표 주가는 16만 원, 손절가 13만 원으로 공략해 보겠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우리 금융지주로 안정적으로 가보시겠습니까? 네. 뭐 지금 금리 인상 이런 것은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전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은 유럽입니다. 유럽마저도 이제 긴축으로 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어떤 금리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뭐 4대 금융지주 한 순이익이 14조 원이 넘는 거의 15조에 육박하는 역대급 실적을 보여줬었고 특히 이제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상됐을 때 가장 큰 이자 마진을 개선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또 금융지주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은행업만 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예전처럼 금융지주사로 전환이 된다라면 상당히 좀 매력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뭐 계속해서 매세가 유입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마저도 긴축 기조를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지난주 금요일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금융주들에 대한 매수세를 계속 보여준다라면 저는 우리 금융지주 대장주 역할을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1월 증시도 나쁘지 않아 1월 주가도 나쁘지 않았고 신고가 패턴 간다라면 18,000원 정도 목표가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금융지주에 대해서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가 14,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오늘 각각 두 분은 리메이드, 우리 금융지주를 종가에 매수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와 코스닥 낙폭보다 키우진 않았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22% 내림세 2744.27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3% 하락한 899.03포인트로 지난주에 회복했던 900선을 다시 내주면서 890선대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선물지수 보시면은 미 선물지수는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나스닥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다우와 S&P가 살짝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고요. 자세한 특징주와 함께 마감 브리핑도 계속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죠.